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지구와 소행성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딱 200일. 예고된 종말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지난 금요일에 오픈을 해서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죠.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의 배우 안은진 씨, 김인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 저는 안은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 저는 김윤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39님이요. 은지님, 윤혜님 두 분 시네타운 나온다는 얘기 듣고 점심 약속도 미뤘대요. 아이고야. 야, 팬분들이 많으시죠? 5663님이 오늘 시네타운 들으면 종말의 바보가 아니라 사랑의 바보가 될 것 같다고. 소미님이 은진 배우 우리 길채기 씨 하셨습니다. 3302님이 아, 두 분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조금 떨리신다고 하셨어요. 핑크핑크해서 또 그래도 괜찮죠? 두 분 많이 좀 떨리세요? 네, 지금 네. 서로 손잡고 계시고 의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떨리네요. 그러니까요. 떨리네요. 괜찮습니다. 그동안 또 신의 초대석에서 여러 배우님들이 은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어요. 저번에 시민덕기 때문에 네. 장윤준 씨가 나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연습하던 은진이가 스타가 됐다고 나 모른 척하지 말아라 했는데 네. 여전히 자주 뭐 연락하시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언니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단가방에서 가장 바쁜 그쵸. 게 윤주 언니거든요. 그렇죠. 바쁘시죠. 언니가 답장을 잘 안 해줘서 조금 서운한 막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 또 우리 진영님이요. 은지님, 윤혜님. 와, 몰랐어요. 둘 다 91년생 동갑이네요. 게다가 두 분 다 5월생이라고 인연이네요. 두 분 어떻게 처음 만나자마자 친구하셨냐고 아니면 천천히 친해지셨냐고. 지금 굉장히 많이 친하신 것 같아요. 손도 잡으시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처음 만나자마자 친구 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할 타이밍이 없이 현장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거의 만나자마자 손을 붙잡고 그 다음 현장에서도 만나면 그냥 계속 붙잡고 서로, 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안고 네. 오늘도 지금 서로 굉장히 의지하고 계세요. 네. 너 있어서 괜찮다 이러면서 6442님이요. 아, 진짜 윤혜 씨 저 어렸을 때 성장 드라마 최강 울엄마 너무 재밌게 봤는데 윤혜 씨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은기가 이렇게 어른이 됐다니. 네. 야, 뽀뽀뽀에도 출연을 했었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뽀뽀뽀에 서 춤을 췄어요. 아, 세상에. 진짜? 진짜 오늘 춤을? 깜짝 놀랐어요. 키도 굉장히 크고 얼굴도 진짜 작고 저도 어렸을 때 잡지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 윤혜 씨를. 아, 네. 세상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2953님은요. 길채낭자 너무 오랜만이요. 은진언니 저는 아직도 드라마 연인 아리를 해서 종종 드라마 찾아본다고 길채 후유증 없으셨냐고. 길채 후유증이요? 그 촬영 끝나고는 종종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뭐 올해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네. 어디 가지? 이렇게 놀러로 어디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작년에 이제 촬영했던 곳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지금은 되게 좋을 텐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돌아다니는 여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베스트 커플상 그때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커플상 잘 있냐고 또 물어봤어요. 아, 네. 아주 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보관함에 열심히 먼지 안 닿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렇게 보관하시는군요. 네. 4334님은요. 오컬트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영화관에서 신이란 영화를 봤대요. 그때 윤혜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못 본 분들 강추한다고 거기서 현대무용까지 배우셨다고. 네. 2주간 하루에 4시간씩 직접 배우셨어요? 네. 하루에 그때 시간이 좀 많이 없었던 관계로 하루에 4시간씩 좀 힘들게 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하셨구나. 좀, 네. 오컬트 영화를 굉장히 또 좋아한다고요? 네, 저는 오컬트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나오는 영화 거의 대부분 보고 또 반복해서 볼 때도 있어요. 오. 엄청 무서워하는데 또 좋아해서. 네. 우리 또 영화 프로그램이니까 뭐 최근에 파묘가 있었지만 또 추천해 줄 만한 오컬트 영화가 있을까요? 많이들 보시긴 하셨을 텐데 저는 유전이라는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
거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네. 자, 우리 이쯤에서 노래 듣고 가볼까요? 윤혜 배우님의 신청곡부터 드릴게요. 어떤 곡이죠? 아, 이거 코린 베일린의 Put Your Records On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서 오늘 청취자분들도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준상님이 두 분 친한 모습 너무 보기 좋다고. 아, 이거 읽어도 되나요? 세 분 같이 있으니까 미녀 삼총사 명절이네요. 명절이야. 원시님이 노래 나오니까 두 분 손 맞잡으시는 거 너무 귀엽다고. 우리 사고 안 냈다 뭐 이런 건가요? 하셨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영님이 씬 너무너무 무서워서 팔다리 떨어질 뻔했다고. 와, 그분이 윤혜님이었군요 하셨습니다. 4776님이 은진씨 요즘 은진씨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덕질은 뭔가요? 너무 궁금하다고. 또 은진씨 덕질 항목이 가수 G.O.D, 야구선수 오타니 레이, 블랙핑크 뉴진스.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러죠. 또 혹시 추가된 덕질이 있냐고. 추가된 건 아니고 이제 네. 봄이 왔으니까 야구가 야구. 네. 선배님도 혹시 야구? 저 가서 보는 거 너무 좋아요. 혹시 어디 팬이세요? 저는 팬 없이 그냥 가서 보는 걸 좋아해서 네 이쪽 저쪽 시구도 했다가 네. 아, 시구를 이쪽 저쪽 해도 되는 그런 건가요? 텀을 좀 오래 두고 해서 네 전 그냥 야구를 좋아해요. 저도요. 네. 재밌는 경기 이렇게 맞아요.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에 또 다시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주중이 아주 주말까지 바쁜 이제 일주일을 살고 있어요. 보느라고 챙겨보느라고. 네, 와 진짜 찐이네요. 좋아합니다. 네, 아 그때 봤었어요. 그 시상식에서 뉴진스 나왔을 때 너무 좋아하는 그거 보고 네. 되게 동질감을 느꼈어. 저희가 뉴진스 데뷔했을 때가 네. 저희가 종말의 바보를 찍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분장차에서 모두 맞아요. 봤냐며 누가 최애냐며 이러면서 엄청 수다를 많이 떨었던.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요. 우리 윤혜 씨는 어때요? 덕질 좋아하나요? 네, 덕질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덕질을 사람한테 잘 안 하고 제가 그릇을 좋아해서 그릇이요? 그릇을 정말 자주 사요. 아 진짜요? 그리고 베이킹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예쁘장하게 포장해가지고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너무 좋다. 네, 그런 덕질 또 맛도 있습니다. 있었나 봐요. 엄청 맛있고 야. 그리고 집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TV 위에 인형도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거 집도 가셨어요? 네, 저희 야. 모임을 하면은 맞아요. 이렇게 와, 하니까 너무 친해졌구나. 네. 민영님이 저번에 이유영 씨가 시네타운 왔을 때 한예종 10학번끼리 되게 서로 응원하는 사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난다고. 맞아요. 이렇게 다 동기들 작품 공연 다 챙겨보면서 엄청 열심히 응원해 주신다고요. 네. 혹시 10학번 배우 중에서 아직 소문나지 않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배우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아, 정말 정말 너무 많은데요. 많죠. 또 저희 학번 친구들이 뭐 방송뿐만 아니라 공연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기수예요. 근데 그중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저희 종말의 바보에 또 같이 나오는 이휘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저희 제 동기고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종말의 바보에도 나오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파이팅. 리모님이 윤혜 언니 예전에 맞아요. 우리라는 예명으로 모델 활동 때부터 팬이었다고.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팬분들이. 신비로운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진짜. 그때 뭐 거의 뉴진스처럼 굉장히 막 라이징이었죠. 그러면서 와 누구야 이러면서 우리 막 찾아봤었거든요. 정말요? 근데 또 춤 노래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아 이게 제가 춤 노래를 제가 잘 하거나 제가 하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보는 걸 좋아해서. 아 그랬군요. 네, 부끄러움이 많아서. 은진 씨도 좋아하시지 않냐고. 두 분 좀 노래방 좀 가셨냐고. 저희 촬영할 때는 정말 노래방에 뭐 노자도 꺼낼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이 아니어서 노래방은 못 갔고 저희가 그냥 현장에서 많이 이제 가장 힘들었던 날이 있어요. 그때 분장차에서 그냥 분장을 봤다가 다 살짝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날 갑자기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박수도 치고 박수도 진짜 춤도 추고 거기서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의 저희끼리 코첼라 2023이라며 분장차에서 네. 아유 그렇게 견뎠군요. 사고이호님이 두 분 실제 성격은 잘 맞으시는지 궁금하다고. 지금 뭐 보시는 대로 엄청 네. 친해지신 것 같습니다. 두 분뿐 아니라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나 봐요. 배우들끼리. 네. 엄청 좋았어요. 다행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지난주 금요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뜨거운 호응을 받아서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리즈 6위, 우리나라에선 1위를 아침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종말의 바보 아직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은진 씨가 줄거리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이제 지구가 저희 웅천시라는 시가 있는데 그곳에 소행성 충돌이 200일 이제 남은 상황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가족을 지키기 위해 또 누군가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또 그럴 텐데 그 와중에 굉장히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려고 할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결국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 모두의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진 사람들의 이야기라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번에는 은진 배우님의 신청곡 듣고 2부에서 종말의 바보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어떤 곡이죠? 네. 제가 요즘 또 청하의 I'm ready 빠져서 왜냐면 그분의 퍼포먼스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찢으셨더라고요. 네. 정원님이 그래서 그걸 요즘에 너무 많이 보다가 이 노래 또 듣고 싶다 이래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윤혜가 사랑하고 배우 안은진이 너무나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네, 끝까지 함께는 종말의 바보에서 사람들끼리 서로서로를 응원하는 구호였죠. 네. 4579님이 와 택배기사예요. 라디오 들으면서 적재 중인데 바쁜 와중에 와 두 분 나오신 거 보고 일 멈추고 보라키고 문자 보내요. 너무너무 팬이라고. 세상에 진짜 인증까지 해주셨어요. 와. 우리 택배기사님들 많이 들으시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네. 이분들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어요. 선영님이 어머나 두 분 물 먹는 것도 일이 이쁘냐고 스튜디오 조명 다 꺼주셔도 될 것 같다고 자체 발광한다고 영애님이요 종말의 바보 나오기만을 기다려서 한 번을 다 보느라 주말 내내 소파에서 일어나질 않았다고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막 달렸는데 밤새는지 모르고 봤네요. SJ리님은 종바 끝까지 완주했대요. 와. 여운이 오래 남았다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종말의 바보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시네타운에서는 두 분의 역할을 바꿔서 설명을 하거든요. 먼저 우리 윤혜 씨가 은진 네. 씨가 맡은 세경은 어떤 인물인가요? 세경이는 우선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학생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리고 지금 종말의 바보 속에서는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학생들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그런 선생님이고요. 굉장히 정의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모두가 세경이와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경이를 보면. 반대로 우리 은진 씨가 윤혜 씨가 연기한 우리 중대장 강인하는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굉장히 강인하고요. 이름도. 네, 이름부터. 중대장이어서 이제 종말 전에 그래도 부대를 책임지는 그렇게 군 생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또 결국에는 모든 거를 이제 잘 지켜내고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세경이를 친구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괜찮다.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굉장히 신념이 있는 멋있는 네. 친구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다행이에요. 뭐 더 가지 않았으니까. 네, 윤혜 씨는 우리 군인 연기가 처음인가요? 지금 네. 머리가 굉장히 긴데 네, 곡 중에서는 굉장히 짧았어요. 네. 그때는 투블럭 스타일로 머리를 잘랐어요. 네. 그래서 제 생애 가장 짧은 쇼컷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어요. 사실. 세상에 경례 연습도 많이 하고 군대 다큐 자료도 많이 찾아봤다고요. 네, 제가 경례 연습은 거의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계속 하기도 하고 하루에 100번은 하자 해서 항상 하기도 했고요. 군대 관련된 다큐나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사실 저희 형부가 군인이셔가지고 이제 형부한테 팁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러웠군요. 은지 씨는 종말의 바보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엔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작품을 선택했다고. 네,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엔딩이 저는 그 세경의 꿈 시퀀스부터 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세경의 꿈인 부분이 아 세경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친구들도 좀 괴롭히고 혼자 좀 막무가내를 했던 행동들이 모두 아 이걸 이렇게 원했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소소하고 일상적이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나온 거를 보는데 아 결국 우리가 또 이런 일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나왔던 와 강훈 씨가 세경의 제자로 나오더라고요. 와 네. 저도 진짜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면서 봤는데 진짜 훌쩍 자란 모습인데 촬영하면서도 계속 키가 자랐다고요. 네. 너무 귀엽네요. 진짜 원래 또 그 전에 네. 킹덤 작품을 할 때 제 아들로 나와서 굉장히 조그만 때 만났는데 네. 제 학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저보다 조그맣는데 끝날 때 저보다 크고 끝났어요. 폭풍 성장을 네. 했군요. 세상에. 우리 은진 씨는 극 중에서 선생님이라 이렇게 아역 배우들과 마주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네. 어땠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아이들의 집중력은 역시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래서 아 그저 그냥 아이들이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보면은 가서 감싸줄 수밖에 없는 캐릭터여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도. 네. 네. 4920님은요. 윤혜 씨 군인 역할이라서 또 체력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다고 어떻게 관리하셨냐고. 저는 사실 액션 스쿨도 열심히 나가고요. 그리고 매일 좀 뛰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짧게는 2.5km 뛰고 이제 길게는 4.5km 정도 뛰면서 이제 매번 그렇게 하고 팔굽혀펴기도 열심히 좀 없는 근육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윤혜 씨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날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요?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특별하게 이렇게 먹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살이 찌는 체질은 아니어서 그래도 그렇게 네 금방 이렇게 찌진 않지만 잘 먹는군요. 그래도 네 그래도 먹는 걸 아예 안 먹진 않고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먹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찌는 편이어서 그런 거 부모님께 감사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휘미님이 예전에 은진 누님 SNS에서 철봉 풀업하는 영상 보고 와 대단하다 너무 멋있다 했는데 종말의 바보 1회에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연습 많이 하셨냐고. 이거 종말의 바보 대본 읽자마자 바로 이거 한다고 들었을 때 바로 헬스장 가서 연습하셨군요. 등록을 해서 네. 선생님 저 풀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풀업 위주로 좀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 했는데 중간에 감독님이 푸시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 비상 푸시업이랍니다. 또 연습하다가 또 다시 풀업으로 해서 다시 바꾸고 이렇게 좀 해봤어요. 평소에 네.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세요? 헬스장을 이렇게 많이 다닌 적은 이때가 거의 처음이고 지금은 좀 종목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때는 헬스장을 열심히 다녔었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달리기랑 러닝이랑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많이 하네요. 두 분 같이 또 러닝 하셔도 되겠어요. 이쯤에서 또 윤혜 배우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와 노래를 보니까 진짜 노래 많이 들으시나 봐요. 어떤 곡이죠? 이 곡은 굉장히 지금 이 순간에 들으면 이 곡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곡인데요. 제가 그 서울랜드 놀러 갔다가 네. 서땡랜드 서땡랜드 놀러 갔다가 우연히 듣게 되어서 그 뒤로 계속 요맘때쯤 많이 듣는 노래여서 이것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선라이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효진님이요. 어제 잠도 못 자고 12부를 몰아봤대요. 오늘 두 분이 나오시다니 자꾸 종말의 바보 영상이 떠오른다고. 현진님이 보라보는데 세 분 카페에서 수다 떠는 대학생이라고. 종말의 바보 보니까요. 두 분뿐만 아니라 와 김여진 선배님, 김영옥, 박혁건, 차화연, 박호산 선배님 등등등 정말 멋진 선배님들이랑 함께 하셨는데 배운 점이 많았을 것 같다고 어떤 뭐 순간들이 있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진짜 많이 나오셨어요 선배님들이. 네, 맞아요.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다 같이 이렇게 잘 지내셨나 봐요. 네. 아, 저희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 마지막 엔딩에 그 꽃밭에서 촬영하는데 모두 오신 거예요. 오. 현장에 세경이는 물론 이제 따로따로 만나지만 모두 모였으니까. 근데 거기서 거의 대기를 할 법도 한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서 수다를 떨던 모습이 맞아, 맞아. 너무 기억에 나요. 그만큼 너무 재밌었거든요. 선배님들이랑 이제 재밌게 촬영하고 하는 게. 네. 그랬었군요. 4554님이 종말의 바보 12부를 한꺼번에 다 보고 주말 순삭했다고. 아, 이 종말의 바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쭉 다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나눠서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저는 윤혜랑 같이 쭉 봤지만 보긴 했지만 네. 이제 4부까지 같이 보고 같이 각자 보고. 집에 가가지고 네이버 톡톡카드 카톡하면서 카톡으로 5부 시작하자 스킵 시작하자 이거 오프닝 누른다 이러면서 같이 봤는데 아무래도 정말 다양한 인물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잔잔한 부분도 있고 좀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실 각자의 스타일대로 봐주시면 어떻게 보셔도, 네, 어떻게 보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다 보셨다면은 이제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가는지 아니까 다시 앞부분을 돌려보면은 아 이래서 이 캐릭터가 이랬구나 이런 재미도 되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두 분 같이 보신 거예요 4부까지를? 네. 어디서요? 넷플릭스 가가지고 거기서 네. 같이 오셨구나. 집에 와서 따로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정말 200일 후에 우리가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뭘 하실 거냐고. 네. 이거를 어렵다. 저희도 찍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 은지 씨는 하루하루 평범하게 똑같이 살 거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결국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맛있는 걸 조금 더 먹고 이제 먹고 그리고 가족들을 아무래도 많이 만나면서 근데 왜냐면 루틴이 무너진 채 살면은 사실 하루하루가 우울해지니까 그래도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연애 씨는 어때요? 저도 사실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나처럼 가족들을 좀 지키면서 좀 지낼 것 같아요. 가족들 맞아요. 최대한 기분 좋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2302님이요. 은진 씨 얘기 들어보니까 드라마 연인 현장에서 커플만 11쌍이 탄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말의 바보 현장은 어땠냐고. 솔직히 저는 이제 끝나고 다 들어서 저희 뒤풀이 할 때 다 들어서 아는데 뭐. 이제 또 생겼군요. 그 커플들의 어떤 생존 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커플들 기미를 정확하게 또 눈치를 챈다면서요, 은진 씨가. 그리고 또 계속 물어봐요. 분장팀에 가서 어디 없냐. 은진이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서 저 커플 뭔가 수상한데 의심스럽다. 그렇게 대리만족을. 정민님이 두 분 왠지 힙한 물건 좀 사실 것 같은데 최근에 배송받은 물건 중에 힙한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배송으로 토마토를 먹어요? 먹으려고? 네, 토마토밖에는 받은 게 없고 힙한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힙하다 토마토. 근데 토마토 말고 또 뭐 샀어? 토마토랑 샐러리. 아 그런 거 드시는 건 아니요. 선배님 아닙니다. 아니 선배님 아닙니다. 그냥 의심이 듭니다. 아니, 네. 채소가 필요해서. 토마토 많이 먹고 샐러리 많이 먹고 그렇군요. 바디워시. 우리 인지님을 아까도 맛있는 거 먹고 200일만 남으면 그럴 거라고 어떤 맛있는 거를 먹을 거예요? 뭐 좋아요? 정말 솔직히 정말 200일 후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솔직히 그러면 홈런볼을 좀 많이 먹을 것 같고요. 홈런땡 되게 좋아하는구나. 홈런땡. 내가
다 먹었었잖아 그때, 그치? 아, 그치. 제가 다 먹어가지고 네, 손을 집어넣는데 어디 갔어? 근데 되게 미안했던 기억이.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홈런땡을 많이 먹을 수는 없고요. 네. 초코맛 좋아요? 무슨 맛 좋아해요? 맛이 많잖아요. 기본. 알겠습니다. 5920님이 아 우리 아까 대기 시간에 여행 얘기도 많이 했는데 여행 굉장히 두 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최근 좋았던 여행지는 어디냐고. 최근에 너무 못 가셨죠. 가고 네. 싶은 데는 어디예요? 저는 시간도 없지만 이탈리아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영국도 가보고 싶고 다 가보고 싶어요. 유럽 쪽을 이제 투어를 쭉 하고 싶어요. 네, 뭔가 좀 속속들이 너무 좋죠. 네. 보고 싶어요. 우리 은진 씨도 여행 가고 싶다고. 저도 되게 많은데요. 얼마 전에 태계일주 보면서 포르투갈 너무 가고 싶어. 너무 좋죠. 그치, 너무 한번 가봤는데 너무 진짜? 좋아요. 진짜? 촬영 때문에 가봤지만 너무 좋더라고 분위기가. 그래서 거기 전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것들이. 그렇죠. 스위스랑 그리고 볼리비아랑 몰디브 그리고 그냥 이렇다 전 세계를 말할 것 같은 느낌인데 다 가봐야 하는 그쵸, 모든 곳을. 네. 오, 승우님이 은지님이 여행 다닐 때 그 지역 막걸리를 꼭 드신다고 하던데 어느 지역 막걸리가 제일 맛있었냐고. 아, 제가 또 사실은 좀 막걸리를 끊은 지가 꽤 됐어요. 막걸리가 참 좋은데 참 건강한 탄수화물이라 좀 끊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전에 이제 막걸리 카페를 가면은 이제 우리 그때 갔었던 거기에 가면은 시작을 좀 살짝 시큼하고 아주 마일드한 선호 막걸리로 시작을 해서 조금 달달한 것까지 이제 맛보는 그런 루틴을 좋아했읍니다. 그랬었군요. 네. 아,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다 갔다고. 우리 광고 듣고 두 분과 끝인사 나눠볼게요. 네. 호선님이요. 저는 김윤혜 배우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 호선이라고. 종말의 바보 얼마나 열심히 촬영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가까이서 지켜봤대요. 외모만큼 성품도 예쁜 제 친구 응원하고 싶어서 글 남긴다고. 김윤혜 파이팅! 종말의 바보 파이팅!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우리 윤혜님. 그러게요. 너무 감동이에요. 부끄러워. 수진님이 종말의 바보 이따 자기 전에 봐야지 하셨습니다. 우리 시리즈물 종말의 바보 지금 바로 땡플릭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종말의 바보 찾아볼 예비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천천히 차분히 웅천 시민들의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시면 마지막에는 굉장히 감동을 느끼시는 수 있는 작품입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은진 네. 씨였고요. 리은혜 씨. 굉장히 여운이 긴 작품이니까요. 은진님 말씀처럼 뭔가 잔잔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말의 바보 안은진 씨, 김윤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우리 은진 배우의 추천곡이에요. 나이경의 춘천 가는 기차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네, 놀러 가고 싶을 때 들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나이경님의 음악이 참 이 날씨에 딱 틀어놓으면 너무 좋기 때문에 같이 여행 가는 느낌으로 들어주셔요. 아, 오늘 같은 날 가면 좋겠네요.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